내리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염하섭입니다. 지난 10월 4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송파구 마천구의 한 예배가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성도들이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노 마스크 예배를 드려서 송파구청이 이를 적발해서 고발이 됐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4일에서 바로 하루 전날이 10월 3일 토요일이었죠. 그때 공교롭게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물의를 일으켰던 동성애자 찐방이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몰려 들어가서 그룹 집단 동성애 난교를 벌이는 코로나 대확산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계속 영업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블랙 수면방, 굉장히 큰 문제가 됐던 곳이죠. 여기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이 개천절이죠. 24시간 영업.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글날까지 24시간 영업 하겠다라고 떳떳이 광고 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교회 이렇게 단속하시는 송파구청 직원들이 혹은 강남구청 직원들이 왜 서울에 있는 이런 동성애자 찐방은 전혀 단속을 안 하시고 24시간 뻔할 뻔짜 영업을 하는지 저는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기독교인들의 인권이 이렇게 침해돼도 되는 겁니까? 인권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왜 동성애자들만 인권이 있고 우리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단속의 대상 혹은 처벌의 대상이 유독 돼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인권 침해이자 현대사회가 기독교에 가하고 있는 무서운 차별 행위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찐방이 정말 영업하고 있는지 없는지, 당시 10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때 전화 통화한 것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혹시 그 이반 휴게텔인가요? 네. 그 방역 잘 돼 있어요? 그런 건 묻지 마세요. 아니, 한번 놀러 가게. 아, 그런 게 의심스러우면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놀러 다니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혹시 그 게이 찐방 아니에요? 네? 게이 찐방 아니에요? 게이가? 네. 아, 뭐, 그런 친구들 많이 들어오니까 뭐. 아, 게이 찐방이에요? 네. 방역 잘 돼 있어요, 방역? 네? 방역 잘 돼 있어요, 방역? 그럼 다 있죠. 아, 방역 잘 돼 있어요? 24시간이에요? 알았다, 이거 멀리. 들어보셨던 것처럼 코로나 대확산의 원인이 된 동성애 그룹 난교 현장인 이반 휴게텔 동성애자 찐방은 여전히 24시간 영업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부터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 방역대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스크 및 착용 시 벌금을 무는 것, 여러분 다 뉴스 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는 여기에 따라서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고 언제 처벌이 될지 모르니까 정말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 동성애자 찐방은 전혀 마스크 착용 안 한 채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이 현재 동성애 인권이 사실 동성애자들의 귀족화, 동성애자들의 특권화를 가지고 온 말이 되었다라고 개탄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레인보우 리턴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